안녕하세요. 팀엑스 소프트 대표이사 이형배입니다.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팀엑스 데이 2020을 찾아주신 모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저희 팀엑스 데이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팀엑스 데이에서는 진정한 기업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AI와 기업이 이루어갈 협업 전략과 이를 위해 필요한 플랫폼 및 아키텍처, 그리고 AI와 함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갈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팀엑스가 선보일 AI와 협업 기반 SaaS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사람과 사람, AI와 사람, AI와 AI가 이루는 새로운 협업 형태와 이를 위해 필요한 플랫폼 및 아키텍처를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4년 동안 팀엑스가 쌓아온 미드웨어, 데이터베이스, OS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AI 기반 혁신 SaaS를 만드는 든든한 토양이 되어줄 것입니다. 강력한 AI와 클라우드 구축을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와 트랜잭션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팀엑스데이 2020 첫날 행사에서는 ANC SaaS의 개념 및 아키텍처와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상상이 현실이 되다 ANC SaaS라는 금번 팀엑스데이 2020의 메인 슬로건에 맞는 ANC SaaS를 통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팀엑스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협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인 하이퍼스페이스, AI 시대의 업무 혁신을 이끌어갈 기업용 SaaS인 하이퍼 컴퍼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 교육 구조를 책임질 AI 기반 교육 서비스인 하이퍼스터디를 필두로 새롭게 열린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고 기업의 핵심 경쟁력 내재화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팀엑스는 기술을 통해 전 세계적인 재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디지털 니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팀엑스의 도전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시어 팀엑스데이 2020에 참여해주신 모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올립니다. 이어질 발표와 시연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티반 컨설팅 정성일입니다. 2020년 팀엑스데이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금년도 저희 팀엑스데이의 주제는 상상이 현실이 되다 AI and Collaboration ANC SaaS입니다. 지난 25년간 저희 팀엑스의 IT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ANC SaaS를 통해 또 한 번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자를 뛰어넘어 인프라에서 어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고객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구현을 위해 저희는 단순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아닌 파트너로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은 클라우드와 디지털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습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으신지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과 새로운 기술의 적용은 상호간의 충돌로 인해 구현이 쉽지 않다는 것이 가장 최우선순위의 어려운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한계로 그 유연성과 역동성 그리고 확장성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다양한 오픈소스는 우리에게 IT 비용의 일부를 줄이게 해주는 효과는 있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IaaS 기반의 클라우드화 그리고 일부 AI의 단편적인 기술의 적용, 이것은 기술의 풀 파워를 활용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활용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우리는 사일로화되어 있는 시스템과 중복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클라우드라는 미명하에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시스템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미래의 기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는 총 다섯 가지의 모습을 미래의 요건으로 꼽아 보았습니다. 데이터에 의한 예측 가능한 경영, 그리고 고객 경험을 수집해서 즉시 마켓에 반영하는 시장 대응 능력,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과 기술의 구조, 이를 바탕으로 한 초자동화된 운영 환경, 심지어는 어느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IT 환경이 미래의 기업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러한 다섯 가지 요건과 복잡한 기술들의 등장을 과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3레이어의 기술 속에 플랫폼 속에서 구현이 가능할지는 상당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틀 동안 이러한 기술을 극복하기 위한 7개의 레이어, 인프라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 구현에 이르기까지 세븐 레이어의 기술을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미래, 앞으로 이틀간 저희와 함께 현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당대 최고의 예술가이자 과학자입니다. 1505년 그는 현재의 헬리콥터를 상상하는 그림을 도안하게 됩니다. 430년이 흐른 1900년대에 헬리콥터는 현실로 등장을 하게 되죠. 2020년 대한민국에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일대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영화 100년 역사상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 중에 하나인 아카데미상을 4개나 휩쓰는 영화 기생충. 최근에 BTS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 차트인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로 벌어지는 원동력,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고 이를 이루기 위해 희생, 도전, 그리고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1771년에 시작한 산업혁명 이후 50년에서 70년 주기로 발생한 기술의 혁신은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가져왔고 사람의 행동과 몸을 대체해왔습니다. 1971년에 시작한 산업혁명에 50년이 지난 2020년 오늘 또 하나의 기술을 저희는 기대해보아도 되지 않을까요? 과연 그 기술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그 기술은 인간의 뇌를 닮은 AI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I의 투자는 오늘날 상당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인구의 절벽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미래의 노동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2020년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 기업에서도 그간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부를 포함해서 기업 모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수인 그런 시대를 맞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 디지털의 전환이 강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1980년대 ERP, CRM과 같은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의 본격적인 도입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이제 IT에 맡기고 보다 사람들은 창의적인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일에 몰두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간극은 점점 멀어지고 보다 더 많은 창의적인 일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일들은 협업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협업은 전통적인 전화, 이메일 또는 면대면 회의를 떠나 보다 신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새로운 협업의 형태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화상회의 시스템, 그리고 협업 솔루션들, 협업 어플리케이션, 더 나아가 같은 자료를 동시에 편집할 수 있는 공동 편집 기능 등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의 협업 환경을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디서 일을 하게 될까요? 1인 업무의 감소,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다른 장소, 다른 시간대에 같은 일을 하는 업무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겪으신 바와 같이 이 코로나 사태는 글로벌 기업들이 그들의 복리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던 재택, 원격 근무를 우리의 일상 속으로 끌어들였고 우리는 이제 같은 시간대 다른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 이러한 업무 형태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을 포함한 글로벌 CEO들은 이미 원격 근무에 대해서 격하게 동의하고 계시고 그들의 기업 환경을
원격 근무가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당면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슈, 즉 원격 근무자의 업무 생산성 유지, 관리, 그리고 그들을 지원할 최적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개발하는데 이슈를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업 플랫폼의 구축, 그리고 적정 기술의 도입과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들을 얼마나 잘 만나서 협업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솔루션이 되어가고 있죠. 이제 우리는 누구와 일을 하게 될까요? 저희는 그 첫 번째로 Z세대를 꼽았습니다.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이 Z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디지털에 매우 민감하며 익숙한 세대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을 이들은 청소년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디지털 학습에 매우 익숙해져 있으며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투명하게 협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들어 이들은 기업으로,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사회는 이들과 어떠한 협업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우리를 포함한 동료들입니다. 육체 노동이 줄어들고 단순한 일들이 줄어들며 따라서 보다 더 창의적인 일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감성적인 일들이 우리의 앞에 당면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미래의 인재는 보다 창의적이고 협력을 잘하는 소통 능력을 가진 그러한 인재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게다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에 보다 익숙한 인재들이 기업에 중용되는 트렌드를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또 다른 동료 AI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클라우드 시장의 규모는 SaaS가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 SaaS들의 대부분은 AI 기능을 탑재하게 됩니다. 기업의 AI 도입 방식도 첫 번째, AI가 탑재되어 있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파트너들을 협업의 상대로 고르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옆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AI를 얼마나 빨리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경제적인 성장은 10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환경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들을 하셔야 될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리얼 월드를 그대로 복제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월드의 구현은 우리 모두의 꿈이었습니다. 허나 지금 현재 여전히 우리는 많은 일들을 이를 위해서 하여야 되죠. 그런데 AI의 등장은 이제 현실을 그대로 복제한 디지털 월드만을 가지고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AI가 예측하고 AI가 조언해주는 세상을 위해서는 저희는 하이퍼 월드라고 하는 AI로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세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하이퍼 월드는 AI와의 협업, 그리고 AI가 조언하고 예상하는 내용들을 리얼 월드와 디지털 월드에 적용하는 ANC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ANC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기업은 두 가지 정도의 아주 중요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협업의 모델입니다. AI&Collaboration Curve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AI, AI와 AI의 협업 모델을 기업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은 앞서 설명드린 새로운 협업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보다 창의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며, 사람과 AI의 협업은 현존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과 인지 기술들의 조합을 통해서 사람과 AI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제 AI와 AI의 협업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AI와 AI와의 협업, 이를 위해서 앞으로 이틀간 AI&Collaboration 플랫폼을 저희는 설명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ANC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AI가 스스로 협업하고 통제하는 이러한 세상이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5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인프라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DB 버츄얼라이제이션이 DB 모더나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미드웨어의 활용, 그리고 이를 손쉽게 쓸 수 있는 미드웨어 모더나이제이션, 또한 다양한 채널을 지원하는 UI, UX 모더나이제이션, 어플리케이션을 보다 상세하게 서비스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 이 5 모더나이제이션의 구조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업 환경을 위해 AI&Collaboration 플랫폼을 제시합니다. 이 ANC 플랫폼은 기존의 인프라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 구현에 이르기까지 7개의 레이어 안에 AI 플랫폼 그리고 컬래버레이션 플랫폼이 내재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어플리케이션 구현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저희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앞서 설명드린 5 모더나이제이션의 상세한 설명, 그리고 이 플랫폼 위에 구축되어 있는 협업 플랫폼인 하이퍼스페이스, 기업용 앱이면서 비즈니스 플랫폼인 하이퍼 컴퍼니, 교육용 플랫폼인 하이퍼 스터디를 여러분께 소개해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ANC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저희 팀엑스가 25년간의 노력으로 만든 ANC SaaS로 ANC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리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팀엑스에서 AI 연구본부를 맡고 있는 황창호입니다. 저희는 지난 키노트 세션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은 AI와 콜라보레이션, 즉 ANC로의 트랜스포메이션임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할 미래의 앱이 바로 ANC SaaS입니다. 이번 상상 1 세션에서는 그 ANC SaaS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은 실제로 그 요청을 처리하는 서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서버에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미들웨어와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 밑단에 운영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실제로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이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상화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클라우드는 이 자원의 격리의 벽들을 서서히 허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즈니스 로직으로 그간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AI는 새로운 해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 속에서 자원과 데이터가 공유됨에 따라서 AI는 더 큰 파워를 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드는 아래쪽에서 AI는 위에서 점점 우리 서버 아키텍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올해 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에서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텅 빈 공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나 핸드폰 등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사진이나 문서 등을 공유하면서 점점 메꿔가고 있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온라인 협업의 파워나 가치를 스스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환경이 디지털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나 그런 데이터들이 모두 클라우드 상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는 협업의 또 다른 파트너가 생겼죠. 예, 그 또한 AI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은 어떠하신가요? 안타깝게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 또 이렇게 단편화된 솔루션들을 가지고 묶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통합적으로 이걸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어플리케이션, 미래의 앱은 어떠한 구성 요소를 가져야 될까요?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해야 합니다. 인프라뿐만 아니라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까지도 모두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구조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UI는 그 디바이스를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디바이스에건 사용자의 경험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조드리는 것이 바로 콜라보레이션 네이티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앱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 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소통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이든 공유할 수 있는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AI 네이티브한 특징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AI를 통해서 자동화해야 하고 지능화해야 하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우리는 협업의 공간 속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진 이 앱이야말로 미래의 앱이고 그것을 우리는 ANC Saa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팀엑스도 이러한 ANC SaaS를 이루기 위해서 그간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저희 미들웨어인 제우스나 또 DB인 티베로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클라우드를 개발하였고 그 클라우드 위에 미들웨어와 DB도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구조로 모두 재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AI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또한 ANC SaaS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도 어떠한 앱에서든 쉽게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의 팀엑스의 기술 스택을 증명하고 미래의 ANC SaaS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이번 팀엑스 데이를 통해서 세 가지의 앱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저희의 팀엑스 기술 스택은 키노트 세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븐 레이어에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세븐 레이어 중에 세 번째 레이어를 맡고 있는 이 AI 플랫폼에 대해서 이번 세션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AI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에 해당하는 부분, 또 청각이나 목소리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고 또 문서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찾고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다루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AI 기술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팀엑스는 이러한 한 가지 기술들을 모두 다 API화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지만 좀 더 사용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어를 다루는 하이퍼 NLP, 그리고 시각을 다루는 하이퍼 비전, 그리고 정형화된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를 다루는 하이퍼 데이터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와 음성, 그리고 문서를 다루는 하이퍼 NLP입니다. 네, NLP 기술은 그 내용, 그 NLP의 모든 기술은 이 챗봇에 집약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팀엑스가 제공하고 있는 하이퍼 챗봇이라는 제품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입력은 매우 다양합니다. 뭐 여타의 솔루션과 같이 터치나 텍스트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입력들이 하이퍼 챗봇으로 들어왔을 때 하이퍼 챗봇은 우선 그 정보들을 전처리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또는 그 내용에 가장 잘 맞는 봇으로 도메인을 분류합니다. 이것은 성능적인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그 도메인별로 묻어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해당 봇에서는 그 봇과 사람이 대화했던 기존의 컨텍스트와 함께 이번에 들어왔던 입력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의 지금 입력이 어떤 뜻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질의에 해당하는 해답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 답변을 검색하는 것은 다른 솔루션들처럼 이미 정의된 어떤 룰에 의해서 답을 찾거나 또는 외부 API의 서비스 콜을 통해서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룰로 짜놓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답변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 전문 지식을 담고 있을 날리지 DB라는 것을 이 챗봇에 도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찾아진 답변은 여러 가지 모듈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말로 이어지고 또 그 말은 음성으로 바뀌어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표나 어떤 차트의 형태로 표현했을 때 조금 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면 그렇게 변환되어서 사용자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적인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을 담고 있는 DB, 지식 DB, 저희는 이것을 KD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KDB에는 그 도메인에 관련된 전문 지식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 지식은 정형화된 형태로 저희가 잘 아는 RDBMS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텍스트와 같은 경우에는 반정형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세운 미리 정의된 룰일 수도 있고 기계 독해와 같이 AI가 발견한 AI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KDB를 구축할 수 있고요. 이 KDB와 관련된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기술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자동으로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그 KDB에 있는 데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이겠죠. 구축에 있어서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객사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DB에서 있는 지식들을 KDB로 가져올 수도 있고 또한 그 지식들이 어떤 문서의 형태를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매일같이 나오는 뉴스에도 그런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서 여러 가지 저희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서 KDB를 구축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KDB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자연어를 통해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연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쿼리를 만들고 그에 적절한 곳에다가 쿼리를 통해서 그 해답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해답은 구조화된 해답은 다시 자연스러운 말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는 그 해답이 이런 보고서의 형태나 또는 표나 차트 같은 형태로 표현됐을 때 더욱더 사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일종의 큐레이션을 하는 거죠. 저희는 이와 같은 것을 저희 팀엑스의 오피스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먼저 봇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이것이 오피스의 형태로 출력을 했을 때 좀 더 시각적으로 괜찮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오피스 템플릿이 선택이 된다면 앞선 결과와 함께 동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자에게 답변해 줄 수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챗봇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한 텍스트 답변뿐만 아니라 음성으로도 할 수 있고 표나 그래프, 이미지 등으로 할 수 있고 또한 3D 아바타가 마치 실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챗봇에서 계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이미지와 동영상 3D를 다루는 하이퍼 비전입니다. 컴퓨터 비전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요소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CCTV에서 어떤 사람을 찾아내서 누군지 밝혀내거나 또는 뭐 이미지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낸다든지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컴퓨터 비전은 다루고 있고 저희 또한 이러한 각각의 개별 요소들을 API화해서 쉽게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용자가 더 편하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이를 나눠서 유스 케이스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 육안 검사를 대체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비주얼 인스펙션 쪽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지나 동영상에서 텍스트 등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OCR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제를 대체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스마트 서베일런스 영역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필요한 곳에서 가져다가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3D인데요. 3D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조만간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각광받으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계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비대면의 환경 속에서도 3D로 가상화된 이 페르소나는 사람들에게 몰입감을 주고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보안의 이슈들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엑스의 3D 기술은 특정 사람의 모습을 3D로 모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D에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의 얼굴의 특징점들을 찾아서 그것을 다시 3D로 만들어낸다든지 몸에도 마찬가지 작업을 해서 뼈대를 만든다든지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3D 아바타를 가지고 움직임을 넣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은 양의 정보에서 많은 양의 정보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AI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3D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은 구조화된 데이터,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하이퍼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대화나 목소리 그리고 시각적인 것들은 어찌 보면 범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다루고 있는 이 정형 데이터들 보통 DBMS에 많이 들어있겠죠. 또는 어떤 기록들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은 기업마다 다 형태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이 기업에 있는 이 실무진들이 직접 이 데이터를 가지고 AI 분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이루어냈는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화된 머신러닝입니다. 이제 분석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어떤 분석을 할 것인지 예측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결함 검출을 하고 싶은 것인지 그러한 분석 목적과 함께 그에 필요한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의 하이퍼 데이터 안에서는 먼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일부 클리닝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칠 테고요. 그리고 AI 기술을 통해서 각 컬럼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해낼 것입니다. 이것을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처음에 사용자가 입력했던 그런 분석 목적과 그리고 AI가 판단해낸 데이터의 피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떠한 모델이 이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실제 학습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하이퍼 파라메터에 대해서도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가장 최적의 모델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이 툴을 통해서 누구나 이 머신러닝의 그 분석 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저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머신러닝이나 AI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데이터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종종 주어진 데이터들을 보고 이 데이터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저희 데이터 이해 도움이라고 하는 기능은 AI를 통해서 이 각 컬럼의 수치적인 특성들을 분석해서 보여줄 수 있고 또 각 컬럼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자동적으로 찾아서 사용자에게 그 관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용자가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그 분석 시나리오를 추천하는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에 대한 특징 분석과
그리고 그 결과물을 자동으로 시각화하는 기술과 함께 바로 AI는 개인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화의 특징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 가지 메타 데이터와 함께 그 개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지, 입사한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또는 그 사람이 어떤 분석들을 해왔는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맞춤형의 분석 시나리오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잘 아는 그 영화 추천과도 같은 원리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사용자에게는 가장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분석 시나리오들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나리오는 그 결과를 설명 가능한 형태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퍼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AI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플랫폼으로 구성된 AI 안에 많은 기능들을 여러분은 이제 쉽게 가져다 적용해서 쓰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 팀엑스 데이를 통해서 선보일 이 ANC SAS는 이러한 AI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엑스 데이 제 둘째 날을 통해서 세 가지의 SAS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협업 솔루션, 그리고 하나는 기업에서 사용되는 솔루션, 또 하나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각각 모두 당연히 많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사용자 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능들을, 협업할 수 있는 기능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서로 파일을 공유하고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협업의 공간 속에 바로 처음 말씀드렸던 그 협업의 파트너, 그것이 바로 저희에게는 챗봇이죠. 그 챗봇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챗봇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고 그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챗봇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챗봇에게 하던 행동들, 뭐 무엇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뭐 소리를 줄여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챗봇을 통해서 어떠한 전문 지식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꼭 맞는 정보를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가장 뒷부분에 있는 KDB와 그리고 하이퍼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죠. KDB에는 그 사용자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전문 지식들이 쌓여 있고 또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의 행동들은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고 하이퍼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분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각각의 사용자에게 어떠한 정보가 가장 의미가 있을지를 AI는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챗봇을 통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나 3D의 형태로 또 음성의 형태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희가 선보일 ANC SAS 안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협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 AI 간의 협업 그리고 AI와 AI 간의 협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AI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 바로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죠. 사람의 지능을 증강시켜 줄 수 있는 즉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저희는 AI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AI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희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ANC SaaS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만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쓸 수 있도록 이 기술들을 서비스화, API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밑단에 모든 리소스와 서비스를 추상화하는 가상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플랫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이러한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가상화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 더 자동화하려고 하고 또한 AI를 활용해서 조금 더 지능화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TMX의 클라우드 스택 기술은 특정 도메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도메인에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와 협업 기술의 융복합을 제공하는 TMX 클라우드 스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AI와 콜라보레이션 시대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ANC 트랜스포메이션을 여러분도 할 수 있도록 TMX 클라우드 스택에서 제공하는 세븐 레이어 중에서 저는 세 번째 레이어인 AI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인간과 기계가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TMX 클라우드 이현욱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것은 바로 TMX가 가장 잘하고 가장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분야, 그 시스템 플랫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저희 황창호 본부장이 그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AI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이 AI 역시 저희 TMX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인 시스템 플랫폼에 영향을 줘서 저희도 이 분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앞에 키노트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파이버 모더나이제이션 중에서 UX, 미드웨어, 데이터베이스, 인프라 이 네 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시스템 플랫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픈 소스는 이미 시장에서 좋은 어젠다는 다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IT 이노베이션이라는 분야에서 가장 좋은 키워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엑스 역시도 이 오픈 소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그 고객들, 저희 유저들이 보게 되면은 오픈 소스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이겠죠. 오픈 소스는 싸다, 공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신 기술에 대한 내재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벤더에 대한 종속성 제거. 그리고 표준을 잘 따라갈 수가 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장점들을 바라고 고객들은 그리고 우리 유저들은 그 오픈 소스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팀엑스도 오픈 소스를 많이 연구하고 내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와중에 저희는 그 오픈 소스가 하지 못하는 한계에 달하는 그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재화가 어렵다. 왜냐? 너무 많은 오픈 소스가 존재한다. 이 너무 많은 오픈소스도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카테고리가 딱딱딱딱 맞춰진 상태에서 존재하면 모르겠지만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목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A라는 오픈소스를 쓰고 있다가 이걸 뭔가로 바꿔야겠다. 그럼 여기에 딱 맞는 오픈소스를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씩 엇나가고 조금씩 중복이 되고 조금씩 모자른 이러한 상태가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기술 지원받기도 어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개발자 커뮤니티들이 대부분이 사용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 위주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0개 정도만이 이제 실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해외에 비해 가지고 턱없이 기술 지원 상태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술 지원이 잘 안 되고 내재화가 어렵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고객들이 오픈소스를 사용해가지고 전체적인 최적화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 내재화가 어렵다, 기술 지원이 어렵다, 총체적인 최적화가 어렵다. 이 부분이 오픈소스가 가지고 있는 현재로서의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오픈소스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MSA라고 하는 대안, 내지는 MSA를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MSA라고 하는 것이 소규모 그리고 적은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비용 최적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구현체를 동시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확장성도 가질 수가 있고 개발성 생산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장표에서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저희가 결제라고 하는 커다란 비즈니스 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실제적으로 IT로 이것을 구현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뭐 현금 이체를 시킨 것도 결제고 선결제하는 것도 있고 후불 결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쪼개진 이 하나의 객체 안에서도 또다시 개인을 확인한다든가 송금을 한다든가 하는 공통적인 비즈니스 컴포넌트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도대체 어디다 맞춰가지고 서비스를 구분을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정답은 없습니다. 결국 이게 MSA가 가지는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MSA의 장점이 되는 서로 다른 구현체로 구현을 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 구현체들을 어떻게 매쉬업을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없다는 거죠. 또한 MSA를 고려했을 때 고객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고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데이터 디커플링입니다. 결국 한 덩어리 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서비스에 맞게 구분해서 서로 독립성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일단 서비스 매쉬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오픈소스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현체라고 할 수 있는 이스티오, 그 사이드카 방식이죠. 이스티오를 보시면은 두 개, 세 개 이렇게 적은 서비스들을 서로 다른 그 구현체를 가지고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구현체들이 많아진다.
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정말 메쉬입니다. 결국은 서비스 메쉬업을 하는 방법도 MSA가 가지고 있는 그 복잡성을 간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잡성을 한 대에 묶어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 수성화시켜버리는 방법입니다. 결국 복잡성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거죠. 이러한 복잡성과 어려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플랫폼은 3레이어가 아닌 7레이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플랫폼이 결국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성을 어떻게 핸들링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희는 이 부분을 총체적인 최적화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를 걸어놓고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취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공유, 하나는 효율화입니다. 공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상화가 돼야만 공유가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있는 그대로 인스턴스로는 공유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상화, 가상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복잡성을 숨길 수 있는 그 자동화라는 부분이 마치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효율화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효율화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는 최적화라는 이야기를 놓칠 수가 없는 거고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지능화라는 부분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앞쪽에서 한번 얘기해놨던 것처럼 공유라고 하는 부분은 클라우드적인 어프로치가 되는 거고 효율화라고 하는 부분은 AI적인 어프로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클라우드와 AI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있고 목표점이 있다면은 그 중간에 가기 위한 여정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거는 사용자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일이 사용자가 어떠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취하고 어떠한 프로그램 랭귀지를 취하고 어떠한 프로토콜을 가져가고 어떤 데이터를 설계할 것이냐 이러한 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가 결정이 되면은 그대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기존의 접근 방법이 패스 펑션이었다면 우리는 스테이트 펑션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거는 플랫폼으로 인프라로 내리고 최적화는 AI가 맡아주고 사용자는 고객은 비즈니스 로직만 추구하는 이러한 상태가 ANC SaaS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최적화라는 부분부터 먼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은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파이브 모더나이제이션의 전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UX,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인프라 이 통과라는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 적용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저희는 엔드투엔드, 탑투바텀 전체를 아우르는 최적화를 추구합니다. 이 최적화를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레이어, 모든 플랫폼에 마스터 워커 구조를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왼쪽에 있는 그 미들웨어에 보게 되면은 각각 밝게 표시된 부분들이 마스터입니다. 이 마스터에서는 미들웨어를 이루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각 컴포넌트나 기능들에 대해 가지고 마스터 워커 구조로 해서 컨트롤을 하고 컴필레이션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데이터베이스 따로 미들웨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인프라 클라우드 단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는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들이 클라우드에 의해서 컴필레이션과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모니터링되고 관리가 되고 만약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 이른바 ANC SaaS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의 컴필레이션과 활동 내용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서비스로서 클라우드 위에서 관리가 되는 체계라는 거죠. 미들웨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도대체 이 마스터 워커 구조에 의한 최적화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의 미들웨어라고 하게 되면 미들웨어를 이루는 웹서버, 프레이머, 와스 서버, 캐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각각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에서도 제각각 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이것이 확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인스턴스가 확장이 되면서 서로 간의 위치를 알고 서로 간의 연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을 확장이 될 때마다 또는 반대로 스케일 아웃인이 될 때마다 관리자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컴플레이션을 잡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이건 클라우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새로 제시하는 아키텍처에서는 마스터가 이 역할을 해줍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들, 웹이 됐건 와스가 됐건 프레임워크이 됐건 그 어떠한 그 미디어 컴포넌트라도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이 되면서 그 부분을 이제 마스터가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가, 얼마만큼 슈링크할 것인가만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컴퓨테이션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사상은 동일하게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적용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약간 생소하실 겁니다. 왜 DB 서버와 스토리지 서버가 나누어 있는가?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도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이 되면서 마스터가 이 부분을 관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컴필레이션 DB에서 컴필레이션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 서버가 스케일 아웃이 되면서 사용자의 리퀘스트를 신속하게 받아내고 또는 스케일 인이 되면서 자원을 신속하게 반납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관리자의 개입 없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스터 워커 구조는 조금 더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컴플리케이션을 관리할 뿐만이 아니라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러닝되고 있는 상태를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저희가 팀엑스가 자랑하는 AI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러닝되고 있는 플랜은 어떻게 풀어낼런지 또한 쿼리는 어떻게 튜닝하는 게 좋을런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가이드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장애를 예방하는 뿐만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장애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라고는 한 차원 높은 운영 상태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와 미드웨어는 저희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클라우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통합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미드웨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미드웨어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ANS SaaS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저희 하이퍼 클라우드라고 하는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다 같이 관리가 되고 그 런닝되는 상태 또는 컴퓨터 상태 이러한 것들이 통합돼서 관리가 되면서 APS, Anomaly Detection 내지는 Anomaly Prevention을 통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장애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밑에서 위에까지 이루어지는 최적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이제 가상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MSA를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MSA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데이터 디커플링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데이터 디커플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데이터 디커플링을 하는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이블 단위, 두 번째로는 스키마 단위, 세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 단위입니다. 테이블 단위보다는 스키마 단위가 좋고 스키마 단위보다는 데이터베이스 단위가 전체적인 스루프 측면에서 매우 좋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단위로 데이터 디커플링을 하게 되면은 서로 간의 데이터베이스 간의 영향도를 줄일 수가 있고 또한 데이터를 참조하기 위해서 숱한 API를 콜하고 응답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거에는 나쁜 것이 반드시 오듯이 데이터베이스의 디커플링에는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참조해야 되는 테이블이 다른 쪽 테이블에 있다거나 조인을 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성능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서로 간에 경계를 허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형태로 구현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닥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데이터 과상화라는 부분을 저희가 새롭게 제시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제시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단순히 DB 서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DB 서버와 스토리지 서버 그리고 마스터 서버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됩니다.
마스 서버에서는 전체적인 락을 회피하기 위한 정합성 관리와 버추얼 데이터베이스와 버추얼 테이블에 대한 관리를 같이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DB 서버에서는 스토리지 서버에 있는 버추얼 테이블을 근거로 한 버추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해서 이 버추얼 데이터베이스가 마이크로 서비스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서로 다른 버추얼 테이블이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합성 관리와 락 방지는 바로 마스터 서버 쪽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움직이게 되면은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디커플링을 하는 작업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플리케이션 쪽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쪽에 디커플링 작업 없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태까지 마이크로 서비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던 많은 분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들웨어에 있어서도 저희는 복잡성을 플랫폼 내부로 숨기고 미들웨어에 올라가는 모든 비즈니스 로직, 미들웨어 컴포넌트들을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가상화시키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에는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들으셨던 그 AI 부분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사용자가 C 언어를 사용하든 C++ 언어를 사용하든 자바를 사용하든 그리고 AI를 위해서 파이썬을 사용하든 거기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은 저희는 서비스로서 묶어서 서로 간에 연결관계를 가지고 고객의 비즈니스를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저희는 오픈소스이건 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저희 기술이건 그 부분들을 다 융합을 해서 하나로 가고자 합니다. 앞에 MSA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은 제가 서비스 메시지를 말씀드리면서 서로 다른 구현체로 만들어진 서비스를 어떻게 엮어낼 것이냐 하면서 Istio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 Istio라고 하는 구조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사상을 사용할 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양 좌우에는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고 Istio를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사이드카 방식이기 때문에 그 엠보이가 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만든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저희 이제 브랜드명이 하이퍼프레임이라고 하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엠보이가 존재하지만은 저희 서비스 안에 내장이 돼 있고 저희는 그 사상을 동일하게 사용할 뿐입니다. 동일한 사상이기 때문에 오픈소스이건 저희의 고유 프로덕트이건 연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Istio를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부분을 사상은 받아들이되 불필요한 버드는 제거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서비스 풀메시를 하기 위해서 소용이 됐던 너무나 많이 요구가 됐던 네트워크의 홉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MSA가 가졌던 네트워크 버드를 제거한 훨씬 빠른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미드리어 쪽에 적용한 것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용자들이 많이 요즘 찾는 클라우드 아이디, 클라우드 개발 환경입니다. 보통 오픈소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클라우드 개발 환경이라고는 하지만은 개발자의 웹브라우저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이른바 랭귀지 서버가 하나씩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동일한 사용자가 여러 개의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각각 다른 언어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사용자 한 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서버 자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서버에서 관리하는 그 소스 코드들이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 PC에 내려오지 않는다 뿐이지 보안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클라우드 아이디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관계없이 랭귀지 서버는 하나, 완벽한 REST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늘어날 때마다 랭귀지 서버가 증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소스코드가 관리되는 방식도 기존의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바꿨기 때문에 보안상의 취약한 부분 제거를 했고 데이터베이스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개발자의 성과관리, 코드 입출납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오픈소스를 좋아하고 연구하지만은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그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신조는
UX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UX는 현재 리액트를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존의 전형적인 MVC에서 그 모델과 컨트롤을 제거해서 V만 가지고 그 뷰만 가지고 구현을 하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고 구현의 범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사용자가 본인의 목적에 의해서 컨트롤 부분과 모델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개발자의 편의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해서 저희는 사용자들이 원소스 멀티유즈를 구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중간 부분을 이루는 UX와 데이터베이스와 미디어,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인프라,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프라 부분도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타입의 가상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형적인 컨테이너 타입입니다. 베어메탈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은 대용량의 시스템, 굉장히 그 크리티컬한,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은 이러한 시스템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원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전형적인 VM과 컨테이너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을 저희는 권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윈도우와 같은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프로프라이터리한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VM과 컨테이너를 뒤집은 방식, 이 세 가지 타입을 저희는 지원을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를 가장 잘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최적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가상화와 그 효율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맨 앞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문제라고 했던 것이 세 개였죠. 가운데 이제 최적화만 말씀드리고 지금 내재화와 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 지원과 내재화에 대한 한 가지 방편으로 저희 지금 말씀드리는 저희 오픈 에디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한테 관심이 있는 그 사용자분들, 저희 고객분들이라면은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오픈 에디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희 오픈 에디션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플러스 알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오픈 에디션에 기본적으로 확인, 추가, 지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가져갑니다.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한다, 어떠한 부분을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단계이고, 그렇다면 그 확인한 내용을 갖다가 저희의 서비스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하는 과정을 가져갑니다. 이게 추가가 되면은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지원 체계는 저희가 이미 지난 4월 29일에 하이퍼프레임 오픈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출시를 해서 고객들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고객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소스가 지원하지 못하는 오픈소스보다 조금 더 많은 기능, 더 확실한 기능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 이제 확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확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픈 오디션을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들이 저희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있는 기능들, 예를 들면 잘 알고 계시는 저희 제오스라든가 또는 이제 저희 프로 오브젝트 같은 기능을 원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오픈 에디션과 같이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쓰신다면 앞에서 예로 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메쉬로 하실 때 엠보이가 가지는 네트워크 버든을 제거한 그 서비스 콜을 디렉트리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팀엑스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플랫폼 UX, 미드웨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업그레이드를 이뤄내는지, 어떠한 진보를 이뤄내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고객분들은 어려운 일은 저희가 할 테니 그냥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편하게 가시고 꽃길을 가시게 되면은 그 길은 저희 팀엑스가 계속 지키고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